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풍입니다.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everal 뒤에 복수죠. 자, glowing 하면은 여기서는 잔혹한. 자, 몇몇의 잔혹한. 아주 힘든 뜻이에요. 자, 경주들이 자, around, 그래서 글로벌이고 글로브죠. 그래서 글로벌은 세계적인 이란 뜻이고, 자, 글로브는 지구촌 명사형태예요. 그럼 전 세계 뭐 곳곳에서 엄청나게 힘든 자 경주들이 자 테스트 복수 동사죠. 테스트하는데 리미트 한계를 저거 인간의 endurance 참을성을 자 for instance 빈칸 문제 주관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마라톤 데스 사블레스라는 곳은 자 is an ultra 졸라 힘드니겠죠. 울트라 마라톤인데 그래서 held가 과거분사예요. hold의 과거 완료 형태 수동으로 열리는데 매 4월마다 모로코에서 자 is는 이 레이스죠. 이 경주는 자 커버리 여기서 덥다는 뜻보다 다룬다 뭐 범위가 된다 범위를 다루는데 150마일을 66일 동안 자 뚫는 통과해서죠. 통과 그래서 블레이징은 타는 듯한 자 열을 그리고 몇몇의 자 most difficult condition에 some conditions에 쓰이죠. 가장 힘든 컨디션 중에 몇몇을 자 그러면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그 다음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상상할 수 있는 것중 가장 힘든 이런 뜻이요. 자, 한 명의 참가자. 자, 참가자가 말했어요. 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 주어. 자, was waking up. 일어나는 것이었어. 새벽 5시에. 자, 나의 다리들은, 자, was so, 그래서 sore, AR 쓰면 동사로 치솟다. 자, 그래서 동사. 치솟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sore이, 얘는 형용사로. 그래서, 아픈. 그리고 목이 아프다 할때 sore throat라고 하죠. 아픈이라는 뜻입니다. 자, so 대 구조로 너무나 아파서 나는 could hardly 부정어요. 부정어로 거의 설수 없었다. 그래서 c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stand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자 나는 head to 의무를 나타내죠. 동사 원형으로 뛰었어야 됐다. 마라톤을 in 120 plus degree의 도시죠. 그럼 120도인데 그럼 타 죽겠죠. 파라나이트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우리 셀시어스 단위로 바꾸자면은 이게 대략 아까 찾아보니까 48.8도요 정도 됩니다. 이게 셀시어스로 48도씨를 의 열을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위드 자 20파운드 팩은 우리 1파운드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한 12kg 정도 됩니다. 12kg에 팩, 뭐 백팩이겠죠. 등가방을. 자, 인 사하라 마라톤에서 참가자는 뛰는데 26마일을 자, 온 어디에서? 자, 샌드로드에서 모래로 된 길에. 자, 뚫어 통과해서죠. 할 시는 힘든. 자, 폴기브가 용서하다. 그래서 not forgiving이죠. 용서하지 않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자비한 사하라 사막을 뛴다. 사람들은 뭐 정신력 자기 한계 보는 거죠. 나 같으면 절대 하기 싫은데 이거. 여튼 이런 사막 마라톤에 대한 소재를 띄고 있는 마라톤을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올라와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북한의 사막 마라톤.